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모여 읽고 함께 깨닫는다는 뜻을 지닌 원탁 무릎 탁 팀의 용천 초등학교 5학년 이서진, 남성재, 강연우, 석혜원, 김민석입니다. 이 그림은 쓰갱 아저씨와 염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빨간 피가 흐르는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그리고 안녕 아저씨는 아저씨를 만났을 때 나눈 인사일까요? 아니면 헤어질 때일까요?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프랑스 그림책인 쓰갱 아저씨와 염소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질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이 염소가 주인공 블랑케트입니다. 새하얀 털이 마치 새하얀 코트처럼 나풀거리는 예쁜 아기 염소예요. 참 사랑스럽게 생겼지요? 그동안 쓰갱 아저씨가 기른 염소들은 죄자 산으로 달아났고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일부러 어린 녀석을 사온 것입니다. 하지만 블랑케트 역시 아저씨, 저도 넓고 푸른 곳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블랑케트, 안 돼. 이 철없는 녀석아. 산에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있어. 너는 결국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하지만 블랑케트는 귀엽고 달아나 버리지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쓰갱 아저씨와 블랑케트 사이의 관계를 보니 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꼭두각시 같은 학생들, 스카이캐슬 속 그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자유를 찾아 산으로 간 블랑케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네. 보통의 아름다운 그림책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라면 오래도록 보살핌을 받았을 염소가 단 하루를 못 넘기고 늑대의 밥이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우리 팀원들은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각자 모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블랑케트가 되어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전한 삶을 선택하실 분? 아니면 자유를 찾아 떠나실 분? 네, 각각 분들에게 이유를 여쭤보고 이 자리에서 독서 토론을 펼쳐보고 싶지만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과가 거의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토의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 선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자신의 몫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에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귀염둥이 블레 다니엘. 다니엘은 프랑스인 할아버지와 영국인 아빠, 또 한국인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손가락 욕을 해서 속상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외모가 다르고 한국말이 어색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을 자신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지요. 다니엘의 아버님은 학교에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주러 오시기도 한답니다. 다음은 단편통화 주변국 주방장입니다. 엄마, 저 요리학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돈이 쓰고 다 빠지나? 심하게 어디 요리를 날라카노? 라며 모두 병국이의 꿈을 무시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병국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후 병국이는 멋진 호텔 주방에서 요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신인 모델 김칠두 씨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모델의 꿈을 이루셨어요. 어때요?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시 이 장면입니다. 다시 보니 어떠신가요?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블랑케트가 여전히 무섭게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서라서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자신의 몫이니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자신의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불어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